우리 허리를 보면 허리를 구성하는 척추와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는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이 디스크는 일종의 연골로서 척추 사이에 있는데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척추 사이에 있는 신경이 압박되지 않게 해줍니다. 많은 경우에 척추가 오랜 시간 동안 어긋나 있으면 디스크는 비정상적으로 약해지고 종종 아주 끔찍한 경우에 디스크가 탈출되거나 뒤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굉장히 아프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할 이 테크닉은 디스크를 가장 정상적인 상태로 도와줍니다. 불행하게도 만약에 디스크가 이미 튀어나왔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디스크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신경을 풀어줌으로써 수술 없이 다시 정상의 상태로 종종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종종 아픈 데가 좋아지는데요. 진짜 시원해집니다. 마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듯한 느낌이죠. 우리는 여기 척추에서 시작해보고 이 손잡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면서 허리 부분이 늘어나게 고정시켜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척추를 앞으로 구부려주는 동작을 시켜줍니다. 척추를 쭉 늘려주어서 당겨주는 것을 하는데 환자들이 종종 저에게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제 척추를 누가 좀 펴줬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데 그 환자분의 척추가 사이가 너무 압박되어 있어서 신경이 끼게 되므로 그분 스스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척추 사이는 쭉 늘려주거나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척추 부분을 제3자에 의해 늘려주고 펴주는 치료 도구가 바로 이 각스 테이블의 역할입니다. 카리나 씨, 척추 쪽 느낌이 어떠신가요? 너무 시원해요. 예, 아주 좋죠. 그리고 이 테이블의 좋은 기능 하나는 좌우 옆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것처럼요.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의 디스크가 탈출됨에 따라서 이렇게 테이블로 움직임을 주면서 어느 쪽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디스크 탈출에 좋은 치료 기술입니다. 또한 허리 쪽에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도 도움을 주고 관절 사이를 아주 건강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아프기 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척추를 바르게 유지해주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더 건강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아이쿠... 끝났구나? 안 돼! 안 돼!